태민이 갈비뼈가 뚝 하고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어떻게 안 시킬 수 있냐고. 이거를 배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또 잠깐 비가 안 오고 있는 타이밍이어가지고 이때 얼른 장 볼 거를 시켜봤습니다. 김치찜에 넣어 먹을 목살, 항상 쟁여놓는 요 토마토, 파스타 면도 이렇게 주문을 해봤고요. 마요네즈 다 떨어져서 요 2분의 1로 이번에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이거 올리브유 다 떨어져서 뭐 살까 하고 보다가 좀 고급 올리브유 막 이런 것도 주문을 해볼까 했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뭘 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국을 해먹는 편이기 때문에 찌개두부 요거 두 개, 최하정님 시금치 피자도 한 번 더 해먹고 시금치 파스타 한번 해보려고 시금치 주문해봤어요. 약간 통통한 어묵도 하나 주문해봤고 그리고 계란은 39짜리로 하니까 냉장고 안쪽에 넣으니까 얼더라고요. 그래서 29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요번에 저희 어머님께서 이렇게 감자를 5kg짜리를 한 박스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엄청 먹은 양이거든요. 지금 열심히 감자 요리, 감자국 막 다양하게 해먹고 있어요. 어제도 감자 짜글이에 감자 오믈렛 먹고 어머님이 주신 감자로 류수영님의 버터 감자구이 요거 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와 너무 맛있어 진짜. 오늘은 감자 치즈전을 해보고 있어요. 요것도 맛있네요. 그리고 최근에 요거 뉴케어도 다시 재구매했거든요. 한 박스 이거 진짜 좋아가지고 일단 광고 아니고요. 이거 뭐 공구 예정 이런 거 없고요. 그냥 제가 제 돈 주고 산 건데 당류가 없고 식이섬유에다가 나트륨도 적고 비타민 이런 거 쫙 26가지 비타민에 무게까지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 먹으면 되게 포만감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실 당뇨 환자분들이 드시는 약간 환자식인데 이거 그 남편이 이제 학원 강사기 때문에 밥을 제대로 못 챙겨 먹어요. 그래서 남편 중간중간에 좀 밥을 못 먹고 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음료 찾다가 남편도 먹고 저도 잘 못 챙겨 먹을 때 이거 하나씩 먹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 저희 엄마도 먹고 있고 아빠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행주산성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랑 오랜만에 나왔어요. 개다 개 아빠 조그만한 개. 개? 개잖아 얘. 개야? 어. 한 방에서 있는 개. 코 끔찍해. 목청이 좋다. 소리 크네. 친구가 누가 와서 그런 거. 아, 친구. 인사 여러분 여기 행주산성 여기 근처에 진짜 넓은 잔디밭이 생겼거든요. 와, 근데 여기 강아지 이렇게 풀어 놓거나 아기를 뛰어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여기 한번 와 보세요. 사람도 없고 괜찮아요, 여기. 평일이라서 지금 더더욱 아무도 없어 가지고. 이거 쭉 가면 3시간이나 걸리는겨? 어머 어머 어머. 우리 저래도 돼? 응. 그 재미로 옛날에. 어머 어머. 어머. 아, 가지 진짜 길어요. 와. 아 근데 엄청 뽀송뽀송뽀송해 보인다 얘는. 오랜만에 김이랑 왕돈가스 왔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빠는 굳이 저 냉모미를 먹겠다고 추운데 지금 에어컨 바람인데 얼음 이거 포장해 가면 어떻게 먹어 이걸? 그냥 반찬 삼아서 개요 먹기가 좀 그렇다 이런 건.
몇 개월 지나? 여러분, 혜진의 집에 또 놀러 왔습니다. 오늘은 수연이도 왔어요. 아, 이뻐. 왜 이렇게 이뻐, 방금? 청순걸. 오늘은 감바스랑 연어 말이랑 그다음에 이따가 요 규카츠까지 만들 거예요. 여기 지금 친구가 미리 다 시즈닝도 해놓고. 과연 오, 우와, 이 정도면 어. 야, 진짜 규카츠인데? 이거는 연어랑 오이랑 약간 만든 소스에 버무린 연어 말이고요. 시금치 피자 한 번 더 해봤고요. 이거는 혜지가 사온 치킨. 그리고 감바스랑 이거는 혜지가 만들어준 규카츠입니다. 와. 오늘도 친구가 요 스프도 준비해줬습니다. 와. 그래서 오늘의 완찬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네. 맛있어. 지금 엄마 역시 어머니들 특 엄마 왜 끊겨 있어 얘기하는데 끊겨 있어 이 스프 진짜 맛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 해수이랑 잘 어울려 생시금치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듯 약간 독소 있어서 조금 아, 원래 익혀 먹어야 된대 한 번에 내가 이 정도 간간히 먹는 건 괜찮은데 원래는 사실은 한 번은 익혀 먹어야 된대 방금 신장이 안 좋대. 예전에 마마무 나 혼자 산다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어? 아, 그랬어? 걔네가 한 빌라에 같이 산 거야. 숙소 근데 다 다른 옷으로. 괜찮다. 그니까. 여러분 드디어 오늘은 이제 아이들 시험 기간이 좀 끝나가지고 오늘 남편 쉬는 날 평일인데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디라도 가보려고 하는데 임당검사가 거의 내일 모레기 때문에 오늘부터 진짜 부지런히 움직여 보려고요. 그리고 제가 워낙 원래도 좀 몸을 안 조이는 속옷 같은 거 좋아하고 조이지 않는 원피스 같은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도 이거 되게 와 이거 나중에 임신하고 입어도 되겠다 했는데 그 원피스를 입어봤는데 진짜 너무 편해요. 이거는 진짜 만삭까지 입어도 될 것 같아. 이제 내일이 25주거든요? 배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그래서 오늘 뭐 일단 야외 근교에 카페 같은 데나 한번 가보려고요, 즉흥적으로. 여기는 남편이 찾은 김포의 아 보고가라는 카페에 왔습니다. 오늘 날씨 비가 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오히려 해가 진짜 뜨거워요. 와, 여기 뷰가 대박이에요, 여러분. 근데 임당검사 3일 전인데 지금 이 베이커리 카페거든요 하필 여기가 그래서 온갖 빵들이 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베이커리 카페인 거야 와 그 소금빵 냄새가 대박이에요 진짜 트러플 버터롤 와 진짜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눌러주세요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문이 열려요 대박 아 진짜 뭐야 이거 지금 아, 이게 소금빵 완전 먹고 싶게 생겼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빵을 3개 시켰다. 진짜 큰일 났다. 큰일 난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진짜 10바퀴 돌다, 그럼. 이거를 보고 어떻게 안 시킬 수 있냐고, 이거를 보고. 진짜 예쁘게 생겼다, 이거. 너무 까놀레 티라미수래요, 여러분.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그리고 얘는 트러플 소금빵이었다고요. 우리가 예. 원한 거 맞아? 어, 예. 아, 예. 우리가 원한 거 맞아. 아, 크림 쭉 나왔어. 와. 진짜 맛있다. 아, 너무 맛있어요. 그 임당검사가 호르몬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먹어도 걸릴 사람은 걸리고 안 걸릴 사람은 또 안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걱정이 됐던 부분이 제가 원래도 콜레스테롤도 좀 높게 나오고 갑상선도 좀 높게 나와서 마른 편인데도 좀 호르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도 불규칙한 생활을 해가지고 일단 전날 잠을 푹 자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정산 한 10바퀴를 돌더라도 일찍 자려고요. 그리고 얘는 진짜 이 딱딱한 거를 진짜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 한번 열면 아
현이부터 먹어봐. 현이 먹어봐. 어? 맛있어? 어. 너무 써? 너무 대박. 진짜? 그래 그거 2분의 1만 먹어도 되겠다니까. 와 여기 케이크들도 진짜 너무 예뻐요. 와 밀푀유 이거 대박이야. 여러분 지금 카페에서 이제 가고 있는데 저쪽에 무지개가 보여요. 대박. 찍히나? 오 조금씩 보여. 우와. 우리 뉴질랜드에서 봤던 무지개. 그러니까 아주 저기 은은하게 있어요 무지개. 소스 여기다 찍어 먹었는데. 소스 진짜 바삭바삭. 감자전 아니었어? 저거 너무 잡전인데 잡전. 드디어 임당 검사를 하러 가는 날입니다. 진짜 일어나자마자 후다닥 준비하고 왔고 어제 최대한 진짜 일찍 자려고 우장산도 10바퀴 돌고 일찍 눕긴 했는데 꿈을 진짜 너무 많이 꾼 것 같아요. 중간에 많이 깨가지고 태민이가 저한테 어부발을 해주겠다고 해서 어부발을 했는데 태민이 갈비뼈가 뚝 하고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급하게 119를 불러가지고 여기 어부발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졌다 이러고 태민이를 119에 급하게 넘겨주고 막 가는 그런 꿈도 꾸고 별의별 꿈을 다 꾸고 지금 병원에 가는 중입니다. 100ml짜리 엄청 단 오렌지 맛 약간 김빠진 헌타 같은 그런 시럽을 한 100ml를 먹고 이제 1시간 동안 입체 초음파랑 진료를 보고 그 다음에 1시간 정확히 지나면 피를 한 3통 뽑아야 돼요. 그리고 결과는 이제 내일 오전이나 나온다고 하거든요. 제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재검이 너무 무서운 게 임당 재검에 걸리면 피를 또 4통을 뽑아야 돼요. 그거 막 시럽도 100ml를 더 먹어야 되고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3, 2, 1 여러분 임당검사 끝나고 여기 지금 백소정이라는 곳 와가지고 저는 냉모밀이랑 남편은 마제소바 시켰습니다. 입체 초음파 되는 순간 그냥 남편이 제 배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와 너무 웃겼어요. 진짜 개빵 터졌어요. 여러분 지금 카페 와가지고 비교해보고 있어요. 남편 어렸을 때 영상이랑 진짜 닮은 것 같아. 코랑 입이 완전 남편이랑 똑같아. 저는 입술이 얇은데 남편이 입술이 되게 두껍거든요. 닮았어. 귀여워. 이거 봐. 이거 지금 똑같아. 지금 확대해봐.
여러분, 드디어 임당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진짜 다행히 정상으로 임당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과한 거에 너무 기쁘긴 한데 앞으로도 계속 출산 전까지 최대한 좀 과식하지 않고 건강한 식단을 먹어보려고 합니다.